지금은 뉴스 그래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향하는 삶은 바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같이 간 언니가 너 그거 사게? 그 돈 주고 사게? 리액션 잘하는 남자? 대목병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 못 사는 병. 취미를 좀 제대로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가방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소소한 우리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 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20, 30대 여성으로서의 삶을 가방에서 좀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직업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들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이 다 배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짜라라라라 딸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입니다. 일단 오늘의 그 챕터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방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로 미리 요청드렸었던 간단하게 Q&A도 해보고 그런 소소한 대화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의 가방은 사실 대학생 때 샀는데 진짜 요긴하게 많이 들고 다녀요. 컴팩트하게 되게 잘 들어가는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애용하는 가방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거나 겨드랑이 이렇게 끼고 다녀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다닐 때도 있고, 아예 그냥 미니멀리스트로 안 들고 다니거나 혹은 바리바리 이걸 이렇게 다 짐을 막 싸고 집을 아예 통째로 들고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정말 잘 사용하는 가방은 이런 거예요. 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달랑달랑, 여기에는 립과 이제 여성 용품들, 그리고 핸드폰, 카드 이 정도만 들고 다니고 냥냥냥 이러면서 다니는 그런. 이건 어디 거죠? 이거는 사실 바비브라운에서 립밤을 샀더니 어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전 가방으로 활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그만한 가방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 바지 주머니보다 수납이 안 될 것 같은 건데. 그래서 바리바리 걸들에게는 비추, 그냥 집 앞에 이렇게 냥냥 갈 때는 하면 좋다. 냥냥 가방. 냥냥 가방. 사실 저는 선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가방에 진짜 이거는 설정이 아니고 보통 선물이 항상 들어있어. 근데 진짜 임대인님을 위한 선물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참고로 포장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그러네. 네. 망원동에 소품샵을 작게 했었었는데 한땀한땀 직접 그린 귀여운 포장지와 귀여운 스티커. 예스. 근데 감동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안 믿을 것 같거든? 가방에 항상 선물을 들고 다닌다. 근데 진짜 너라서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선물을 일단 집에 사놔요. 사놓고 누굴 주지? 생각하고 그 건덕지가 있으면 그걸 들고 나가는 거야. 선물 주는 걸 정말 좋아하니까 선물 포장샵을 했겠죠? 아 그러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 그랬던 거구나. 그때 되게 약간 선물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하여간 선물 주는 삶을 지향합니다. 따뜻하잖아요 마음이. 이제 코스메틱인데 저는 립을 그냥 잡히는 거를 들고 나가요. 집에 립이 진짜 많아가지고 좀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 저가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냥 색깔만 맞으면 잘 쓰는 편입니다. 이건 립밤인데요. 너무 보습력은 좋은데, 이거 나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 너무 좋은데 냄새가 너무 구려요. 약간 너무 오일향? 약간 석유향? 근데 이거를 덕지덕지 바르고 자면 모든 입술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3CE 시럽 레이어링 틴트 유스 코랄색이고요. 사실 제가 립을 많이 깜빡해서 립을 깜빡할 때마다 올리브영에 가서 사는데 컬러만 맞으면 사거든요. 그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약간 두통째 구입중. 얘도 비슷한 색깔. 얘는 생로랑의 루즈 볼리떼 샤인 12호고요. 그냥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만 하고 보통은 이걸 많이 씁니다. 얘도 조금만 발라요. 그리고 향수 가지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집에 조그만한 것들이 진짜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날그날 그냥 집히는 거를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요것이 집혔습니다. 에르메스 샹탈 마소이야. 근데 너한테 항상 좋은 냄새가 나. 아 맞아, 제가 향수가 물어봐요 친구들이. 근데 얘도 나쁘지 않아. 약간 무화과 냄새 나는데? 향이 세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나고 싶을 때 많이 뿌리는? 되게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고 이렇게 파우치까지 있어가지고 좋다. 이 냥냥백에다가 이런 거 그냥 띡 하고 냥냥 이러면서 다닐 수 있는. 이거 뭐야? 탬버린즈의 이제 카모 더쉘. 뭐가 제품명인 거죠?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냄새! 냄새 좋지? 냄새 진짜 좋아. 어머 무슨 냄새야? 젤리또 바는 냄새? 이것도 하면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뭐야?
누가 뭐 뿌렸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소란스러움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가방은요, 바리바리 걸을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디올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가방은 일단 네모났잖아요. 전 디자이너라서 뭐 아이패드라던가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안 보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싶을 때 이걸 많이 메고요. 보통 바리바리 컨셉일 땐 제가 이제 뭐 요리를 하러 간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카페에서 그럴 때는 가방을 꽉꽉 채우는데, 미미카세라고 이제 요리를 대접해주는 친구로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난 반응이 있었던, 모두가 이게 직업이 아니냐 어떻게 이게 직업이 아닐 수 있냐라고 물었던. 근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 그 미미카세라는 거를 70회 이상이 됐고 벌써. 진짜 대박이다. 이번 달이 30일이 있는데 그 중에 열흘이 이번 달에 미미카세입니다. 잠을 조금 못 잘 뿐. 아! 이거를 소개 안 했네. 제가 잠을 많이 못 자는데요, 그래서 홍삼을 꼭 들고 다닙니다. 아, 이게 본인의 체력의 그 어떤 치트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홍삼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아픈 사람도 있으면 야 홍삼 먹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삼 잘 안 맞는 분들은 열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새를 있으면 홍삼부터 먹고, 진짜 힘들 때는 사실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 수액을 맞으면 한 3일 정도는 말끔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좀 수명을 끌어쓰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극한으로 살아야 할 때 수액을 마시세요. 벌써 머리 아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저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광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서 이게 정상은 아니고요. 제 피에는 홍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그 취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끼는 그릇.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자, 이 그릇은 제가 서울번드라는 플랫폼에서 신진 작가들의 그릇들을 모아서 파는데, 김희소 작가의 다리가 긴 트레이래요. 다리가 길죠. 근데 너무 유니크해. 너무 신입 자체가 진짜 특이하고, 여기 그 귤만 3개 딱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 진짜요. 이건 진짜 레몬 같은 것만 하나 올려놔도 그냥 인테리어 완성. 그냥 이 자체로 되게 오브제 역할을 맞아, 너무 톡톡히 하는 그릇이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색깔도. 그다음 제가 요즘에 애용하는 접시. 이거는 제가 임대인님의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이 그릇에 대한 문의를 어떤 분께서 해주셔서. 아, 그게 이거였어? 이거는 빌레로이 앤 보흐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명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너무 예쁘죠? 파스타 같은 걸 올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그릇입니다. 항상 미미카세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릇인 것 같은데. 맞아. 어떤 음식이 들어가든 예뻤던 것 같아. 맞아. 아, 이것은 저의 간지 용품들인데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 진짜 찐 광기입니다. 제가 데모병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 못 사는 병. 취미를 좀 제대로 한다. 취미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미카세 할 때 친구들이 온다 집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쓰고 마중을 나갑니다. 신발장 이렇게 벽을 이렇게 대면서 헬로우 약간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디 샀어요 이거? 이거는 뉴욕 이제 선물샵에서 이거를 사는데 이게 심지어 싸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너무 고민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같이 간 언니가 너 그거 사게? 그 돈 주고 사게? 근데 너 거다 이래가지고 약간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아. 그치? 약간 옆에 있기 당황스러운 비주얼이긴 한데 솔직히 귀엽다. 이거 하면 뭔가 정말 셰프가 된 기분이야. 라면을 혼자 끓일 때 이렇게 쓰고 해보면 마음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다음 광인 취미를 친구들이 또 도와줘요. 이 그릇들도 다 사실 선물 받은 거고 너무 행복하게 광인의 짓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저는 더더욱 광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칼인데요, 미미카세가 너무 예뻐. 이게 되게 비싼 칼 같아. 되게 잘 들어요. 이거 친구가 그래서 해줬는데, 제가 출장 미미카세를 갈 때 꼭 이 모자와 칼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너무 간지가 나죠? 요리사는 원래 간지가 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헤르조그 다마스커스 디자인 고급식도라고 합니다.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의 헤르조그가. 네, 맞아요. 정말 잘 들어요. 이렇게 오고요. 각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하세요. 그럼 간지가 나니까요. 이 파우치는 아떼, 바네사, 브루노 옷 같은 걸 사면 이 파우치 같은 걸 안 버리고 잡동사니 넣는데 쓰거나 여행 갈 때 신발을 여기에 넣어요. 맞아. 그러면 좋아요. 여행 갈 때 화장품이랑 신발, 뭐 속옷 이런 거 넣기 최고야. 제가 대목병인지라 이제 미미카세 로고도 이제 만들었는데요. 명함도 있고요. 미미카세 오신 분들에게 이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이거를 5장 모아오시면 스페셜 게스트로서
선물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스탬프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고. 이 도장 디자인도 직접 하신 건가요? 그럼요. 이 로고를 그냥 제가 만들어서 도장을 파는 업체에다가 이제 맡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이너들은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걸 론칭해. 약간 막 그런 느낌? 근데 과연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너처럼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의문이 들어. 나도 미대를 나왔잖아? 홍삼을 드세요. 아, 진짜? 자, 미미카세고요. 자, 만미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좋아하니까 선물을 주는 저의 모습이 여기 담겨있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집 모양과 음식 모양, 그리고 뭔가 가운데는 어떤 쉼표, 쉬었다 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미미카세를 할 때 저는 금가루를 뿌리거든요. 약간 미미카세 때 꽤 많이 사용하는 핀셋으로 캐비어들을 알라리 옮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골드를 샥 올리죠.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왓츠 인 유어 백인데 약간 주제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정말 이것들을 가방에 들고 다니고, 뭐 물론 이제 약속 있을 때 어디 뭐 전시를 보러 간다던가 할 때 이걸 들고 다니진 않겠죠. 근데 정말 출장 미미카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가방에서 갑자기 캐비어가 나오고 이렇게 금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약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런 광인의 친구를 두고 있었구나. 접시도 다 가져가고요. 그냥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테이블보 이런 것도 가져가고, 원래 메뉴판도 다 디자인해가지고 뽑는데 요즘엔 메뉴판까지 할 시간은 없더라. 아, 이것은 또 저의 필수템. 이것은 멜라토닌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멜라토닌. 네이처스 트루스 멜라토닌 젤리. 멜라토닌 진짜 좋지. 미국에서는 의약 제품으로 취급을 안 해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수면을 도와주는 어떤 성분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용도 심지어 나오고, 어린이들이 밤에 잠을 자야지 키가 크니까 성장 촉진제 약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좀 릴렉스해지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니까 한 번 잘 때 푹 자고 싶을 때 이걸 하나씩 먹고 잡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녀오는 친구들한테 꼭 부탁을 해서, 혹은 미국을 갈 때마다 쟁여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멜라토닌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이건 젤리인가요? 네, 저는 이 젤리 인데 멜라토닌 젤리가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아, 나는 알약 형태만 먹어봤어. 이렇게 용량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멜라토닌 함유량. 그래서 이게 숫자가 높으면 좀 센 거니까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낮은 거부터 시작을 하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처음부터 센 걸 드시면 나중에 잘 안 먹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나도 효과를 많이 봤어, 멜라토닌. 한창 막 잠 못 자고 이럴 때. 맞아 맞아. 저거 하나 먹으면 진짜 푹 자니까. 맞아 맞아. 이제 약간 진짜 본업 같은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취미였고요. 이거 벗어야지.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사실 디자이너고, 저는 이제 YTN에서 뉴스 그래픽을 하고 있어요. 모션 쪽도 하고, 3D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인포그래픽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지금 7년 차 정도 됐고, 그래서 팀도 많이 옮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 그래픽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 나갈 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만한 그래프나 정당 지지도 막 이런 것들을 그리는, 예쁜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보다는 잘 보이는 디자인을 해야겠다. 정보 네. 전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크고 작은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글자의 위계라든지 뭐 자간이나 행간 같은 걸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잘 읽히는지, 그런 조금 더 학문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래서 조금은 재미가 없는 그런 디자인. 본인 성향에서는? 네, 저는 막 기획하고 막 이것저것 막 툴 공부해서 막 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하여간 근데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사실 YTN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 말고도 다른 일들을 사실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취미로 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요 시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도와드리는 것도 많고 해서 개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아이패드로 저는 이 포장지도 아이패드로 그렸어요. 이런 거 다 아이패드로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배경을 만들어주는, 잘 안 보이네, 뭐 이자카야 메뉴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쇼미더머니에 빠졌었는데 칠리노미를 너무 좋아했어. 에? 칠리노미요. 칠리노미를 그렸었어요. 칠리노미 보고 있니? 내가 널 아꼈어.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칠리노미를 겁나 그렸어. 이것저것 했죠. 정말 많은 걸 하는군요. 아,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애기들 있잖아요. 친구들 딸이나 아니면은 친구 커플 이런 애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 좋아해. 저는 이런 걸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건 언니와 형부. 언니와 형부 나가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되지? 된대요.
로고인데 카레집 로고를 이렇게 해줬었어요. 너무 귀엽다. 어디에 운영하고 있나요? 사츠키커리라고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건 남바우동 대표예요. 커리도 시작했다고 하니 드셔보시고 남바우동도 한번 가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서 친구가 체리밭을 하는데 체리밭에 다 같이 놀러 갔어요. 친구 생일이었어요. A의 생일이었는데 선물 찾기로 보물찾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짓을 합니다. 전 이벤트에 미친 사람이라서 진짜 그런 짓이다 진짜. 이 언니가 30살 맞이 생일이었거든. 언니가 그랬다. 남들은 30살 생일 때 뭐 클럽에서 테이블 잡고 놀고 이러는데 너는 보물찾기 하니? 약간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막 그 쪽지를 피우면 뒤를 돌아서 다섯 발자국 가서 땅을 파보시오. 약간 막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거 하면 선물이 나오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재밌겠지? 마음이 좀 움직였어 약간. 전 그런 걸 재밌겠다. 기획하는 걸 너무 좋아해. 저는 진짜 서프라이즈에 미쳐있어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나랑 사귀어주라. 서프라이즈 리액션 잘하는 남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고 그리고 사실 또 저의 두 번째 본업은 인테리어 쪽인데 전공이시잖아요. 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원래 디자인 전공이어가지고 사실 그래픽은 시각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전 대학생 때부터 이제 외주 같은 걸 많이 해서 그 포트폴리오로 좀 운 좋게 지금 회사에 들어온 거고 사실 약간 저의 전공은 이런 도면 같은 거를 다룬다든지 뭐 가구 디자인을 한다든지 친구들은 지금 뭐 건축 사무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곧 이직을 하지 않을까 기획 단계 에서부터 브랜드의 인테리어 키를 잡아주고 뭐 체인점 같은 거를 오픈할 때 여기는 키 컬러가 레드니까 레드로 이렇게 쫙 뭘 해줘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획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웃으면서 일을 하더라고. 회사 다닐 때는 진짜 회색 도시에 회색 이민인데 이 일을 할 때는 막 웃으면서 막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올해에는 좀 다른 방향의 삶을 또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아 이거 이 다이어리는 2022년 거긴 한데 예뻐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건데 유럽 여행 가서 사다 줬는데 갤러리에서 산 것 같아요. 프랑시스 링콘? 근데 되게 다이어리 안 같이 생겼다. 너무 예쁘지? 그냥 책 같아. 이 속지도 지금 다 다른 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냥 미미카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할지 어떤 요리에는 어떤 와인이 어울린다더라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페어링까지 예전에는 좀 했는데 요즘에 그지라서 페어링은 못하고 술은 알아서 사오시는 그런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고 있어요. 굉장히 대모병 이런 거 하려면 홍삼을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죠. 그런 거랍니다. 저의 이제 취미는 대충 못하는 병이 아니라 대못을 머리에 박는 병 아닌가요? 나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가방 속 잘 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았는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졸업한 과가 공간 디자인과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방송국에 갑자기 돌연 입사를 하게 됐는지. 아 그건 대학생 때부터 그냥 서빙 알바가 해보고 싶어서 서빙 알바를 했는데 거기 점장님이 너 디자인과지? 메뉴판 디자인 해볼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노동 착취일 수 있는데 그 점장님은 그래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어떤 되게 좋은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의 이제 메뉴판 같은 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런 외주가. 그래서 너 그러면 이제 서빙하지 말고 돈 더 줄 테니까 그냥 디자인을 뽑아라. 그게 이제 서가인쿠 관련된 회사였어. 그래서 그럼 요식업 대표들의 일들을 해주다 보니까 다리를 놔줘가지고 되게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운이 좋게 대학생 때부터. 사실 이 작업도 제가 원래 할 줄 알아서 한 건 아니고 해보고 싶어서 저 해볼게요 할 줄 알아요 이러고 그날 그냥 포토샵 이제 처음 키고 일러스트 처음 키고 막 이렇게 해서 배운 거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작업물이 쌓였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포트폴리오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공간 디자인과용 하나는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그냥 막 편집 디자인 쪽용 그래서 각 포트폴리오에 맞는 회사에다가 이제 원서를 넣는데 운 좋게 이 포트폴리오로 잘 된 거죠. 먼저 그게 7년이 7년이 흘러버렸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도 좋고 이러니까 뭐 이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진짜 적성에 안 맞거나 1번, 2번 누군가 괴롭히거나 맞아 2번이 난 더 많은 것 같아.
일이 힘들다, 뭐 복지가 별로다, 이거는 퇴사한다는 그 어떤 말버릇만 안고 살고 퇴사를 진짜 하지 않는데. 맞아. 뭐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진짜 퇴사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1번, 2번 둘 다 뭐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7년이나 다녔나 봐요. 근데 이제는 좀 적성이 안 맞나 싶기도 해서 다른 길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가 적성이 안 맞는다기보다는 더 재밌는 걸 찾아버린 맞아. 거지. 좀 더 재밌는 걸. 재미!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재밌게 살아야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좋아하는 거는 일단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풀을 좀 넓혀놓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하물며 책을 읽는다든지 좀 더 약속을 더 많이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만난다든지 하다 보면 남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좀 넓혀지잖아요. 호기심이 가는 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걸 일단 해보고, 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몇 번 더 해보고 계속 해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돼 있는 거죠. 사실 막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은 세상을 넓혀주는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요리를 따라했는데 괜찮은 겨. 그래서 그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재밌는 겨. 제 취미가 됐고 나중에는 저희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진짜 내가 아는 것에 그 배경치를 많이 늘려놔서 그 커진 경우의 수 속에서 마음이 이제 딱 동하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일단 좋아하는 걸 찾는 거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건데 잘하면 어떡해? 그건 너무 슬프지만 좋아하지 않는데 잘해, 그래서 날 부자로 만들어줘? 그럼 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맞아.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자기 잡을 사랑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1%밖에 없고. 진짜. 사실 다들 재미없어 하면서 월요병이 왜 있겠어요? 싫으니까 그냥 다 참고 하는 거죠. 맞아. 근데 그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나의 그냥 루틴이다, 그냥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밥 먹듯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이 주어졌고 나 한다, 이걸로 뭐하고 놀아야지, 이 생각을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디자인과인데 4학년은 뭘 준비해야 하고, 취업 관련 등등 막막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아, 취업은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영어 공부를 막 잘하거나 막 이랬던 건 아니라서 영어는 그냥 진짜 정말 평균만 했었고, 저는 사실 디자인과다 보니까 포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얼마 전에 사람을 뽑았는데 포포를 사실 많이 봐요,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해놔라. 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저 이거 다 해봤어요.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보다 한 분야에서 좀 깊게 있는 게, 그리고 그 깊은 회사에 넣는 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한 타입인데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거 좋고 대단한데 이거 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막 다 해본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왕 팀장님이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해봐서 이 친구가 그게 장점인 것 같다, 또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취준도 완전 운이에요. 나를 잘 봐주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호감인 것 같이 느끼는 분이 내 면접관이야. 그러면 뽑히는 거고 내 능력치의 절대값으로 평가가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취준은 정말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이게 시험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 시험 성적이라는 절대값이 있잖아요. 근데 사기업 취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코드가 좀 맞아야 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고,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내 잘못도 아니고. 아무튼 참 운입니다. 그래서 취준할 때 진짜 자존감 엄청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몇 개 떨어졌었는데 그냥 떨어지고 문자를 봤잖아요. 어? 떨어졌네? 쌀국수 먹어야지? 약간 그러면서 그냥 하나가 그냥 이렇게 됐구나. 약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도 사실 진짜 너무 별거 아니거든요.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맞아. 그냥 못 알아봤고 나랑 안 맞는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학력에 대한 가치관, 학력의 중요성이 달라지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민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학력이 더 중요하긴 하더라, 아니면 사회에 막상 나와보니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학력이 중요하진 않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대학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안 하는 문화라고 해요. 약간 실례처럼 느껴지잖아. 대학이 어딘지. 그치. 물어보는 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실례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거에 물어보는 게 실례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화가 형성돼 버린 거인 너무 거지. 너무 수직적으로 서열화가 돼 있어서 그렇구나. 네. 한국만큼 그 학력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 나와서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막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디자이너를 소개시켜줘야 된다든지 마케터를 소개시켜줘야 된다든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엮어줘야 할 때는 사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학력이긴 해요. 이 얘는 어디를 졸업했고 무슨 과 전공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진짜 기본적인 그 워딩이 학력이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저랑 엄청 친한 선배인데도 어디 학교인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학교를 졸업한 순간 회사라는 새로운 어떤 그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회사가 되는 거지. 직업이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되지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그거를 좀 떼지 않나? 맞아. 새로운 타이틀이 붙지 않나? 근데 저는 이런 건 들었어요.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내 정치 이런 것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에 나왔다 이러면은 뭐 윗분이 그 대학에 나왔으면 같은 동문을 좀 더 이끌어 준다든지 그런 게 더 심한 직군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디자이너는 그런 것 같지는 않긴. 근데 사실 나라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 후배로 들어오면 조금 더 잘해줄 것 같기는. 근데 맞아. 그렇지 않아요? 팔이 원래 안으로 굽는 거니까. 좀 더 뭔가 팁을 주고 싶고 알려. 주고 싶고,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그 감정으로서 맞아, 그냥 맞아, 들 맞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반가운 거지 그냥 괜히. 맞아 맞아요. 아무튼 되게 극 제이시잖아요. 제이. 평소에 어디까지 계획하며 사는지 그리고 나만의 계획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로 3개월 정도는 미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많으니까 제이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 걔 굉장히 꽉 차 있는. 꼭 저는 이 어플을 씁니다. 이 어플은 타임블록이라는 어플인데 저도 이거 써요. 꽤 많이 쓰더라고. 이거 되게 좋아요. 색깔별로 이제 구분도 할 수 있고. 어떤 것까지 계획을 해요? 저는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시간을 관리를 안 하면 일을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진짜 하루를 너무너무 쪼개서 써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안 그럼 잠을 못 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땐 진짜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특히 그리고 미미카세 할 때도 이거 하면서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를 한 5분까지 끝낸 다음에 6분부터는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근데 이거에 훈련이 된 것 같아. 디자인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시계를 계속 보면서 지금 33분이니까 35분까지는 이거 눕겠다고 36분부터 8분까지는 저거 배경색을 칠해야지 끝낼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지 끝나는 경우인 거. 아 근데 맞아. 이거를 안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마냥 해. 그냥 계속 하고 있어 그거를. 안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이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꼭 해서 오전에 체크리스트, 오후에 체크리스트, 밤에 할 거, 약간 틈날 때 할 거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좀 하루를 잘 쓰는 것 같고 계획을 세울 때의 팁은 저는 계획을 한 달에 한 번씩 세우거든요. 다음 달 계획을. 근데 두 가지 계획이 있어. 계획표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두 개를 세워요. 해야 하는 거는 뭐 일이겠지? 하고 싶은 거는 막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디 놀러가기, 전시 보기, 뮤지컬 보기 막 이런 거. 그래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세우는데 하고 싶은 계획을 먼저 세워서 약간 다음 달이 막 재밌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안고 다음 달이 시작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이 시작될 때 막 인터파크 티켓 같은 데를 들어가서 티켓팅 일정을 한번 쫙 봐요. 아 내가 좋아하는 공연이나 뭐 전시 이런 게 있나? 하고서 티켓팅 날짜에 맞춰 티켓팅을 하는 겨. 나도 모르는 새에 시간이 지나면 그 날짜가 다가와서 문화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해요. 제 예체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생활이나 여유가 없으면 조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달마다 좀 컨셉을 정해놓는 이번 달은 운동의 달이다. 태릉인이 될 것이다. 태릉의 달 하고 다음 달에는 문화의 달이다. 다음 달에는 일만 한다. 뭐 약간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에 맞게 스케줄이 쫙 짜지는 느낌? 그러면 약간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놓치지 않는 기분 좋은 바쁜 삶? 이런 걸 많이 해. 왜 이렇게 일을 벌려?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지향하는 삶은 바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바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라든지 막 전시 본다든지 그런 거를 놓치는데 그럼 내가 바쁨한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바쁘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일도 재밌긴 한데 바쁘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사실 우리도 20대인데. 맞아. 우리도 20대인데. 20대 저희, 초반? 여러분 저희도 20대랍니다. 게다가 만나이면 꽤나 20대예요. 예, 꽤나 20대예요. 꽤나. 근데 이분은 만나이 26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초중반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운동을 꼭 시작하셔야 된다. 저 잔소리 같아 지금. 진짜?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맞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퇴근하면 쉬어야 되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막 하 미미카세 약간 이런 그 광인의 눈이 되려면 운동을 하고 홍삼을 드셔라. 기승전 홍삼 정관장 연락 주세요. 그리고 약간 미용 관련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고 선크림을 매일매일 바른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나의 루틴을 20대 중반부터 잡아가는 거.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옆에다가 띄워놓을게요. 되게 긴 사연이어가지고. 너라면? 나라면 서울이지.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서울이에요. 당연히 서울. 당연히 서울. 넓은 세상.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이 바뀌는 주기들이 있는데 그 바뀐다는 것에 어떤 정의는 나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들이 이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뭐 습득을 하든지 뭐 경험을 많이 하게 되겠죠. 한 번쯤은 직장을 시작할 때 뭔가 체인지하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야.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맞아. 근데 별거 제 아니에요. 생각에도 서울에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쉬운데 여기 있다가 서울에 다시 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서울이 진짜 인구 밀집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만큼 기회가 더 잡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서울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되게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그 상황에 닥치면 적응하게 돼 있어. 맞아 맞아. 인간은 너무 적응의 동물이에요. 물론 당연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곳에 적응해져 있고 어느 순간 서울이 좋아지게 느끼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봤는데 계속 안 좋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해봤잖아요. 이거는 그 지방 본가에 있는 거는 내가 계속 살던 그 항상성을 그냥 유지하는 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어리다면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1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하셨는데 100만 원이면은 서울에서 커. 월세로 굉장히 쓰고도 남아요. 맞아 맞아. 현실적으로도 막 내가 서울로 간다고 해서 집은 어떡하지 막 이럴 걱정을 맞아, 안 맞아.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만의 공간을 나만의 취향으로 잘 채우세요. 저는 집을 잘 꾸며놨는데 막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막 받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힐링이 되고 그냥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막 채워졌어. 저 같은 경우는 LP 같은 거를 놨어요. 사실 얼마 안 하는데 그거를 켜놓고 그냥 누워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향수를 집에다가 좀 뿌린다든지 혼자 있을 때 그냥 그런 기분 좋은 거를 집에다가 두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힐링이 되니까 뭔가 확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 이렇게 나를 아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도 자취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삶이 좀 더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정신이 건강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네. 미바쌉이라고 주은이가 얘기한 주은이랑 만나면 맨날 미바쌉 이러면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미바쌉 하는데 미래 바꾸기 쌉 가능. 아 그래서 미바쌉 이러면 여기 이렇게 주먹을 대면서 미바쌉. 아, 대박이다. 미래 바꾸기 쌉 가능. 오 쌉 가능 진짜. 할 수 있어. 미바쌉! 다시 봐. 하나, 둘, 셋. 미바쌉! 항상 마음속에 미바쌉. 진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집을 알아보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미바쌉. 어쩔 거야, 미바쌉. 맞아, 미바쌉. 약간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할 미바쌉. 쌉 가능.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못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삶이 지금 1년 1년 바뀌면서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뭐 행복했다가, 좀 덜 행복했다가. 덜 행복한 순간에는 그냥 미바쌉 외치면서 또 다시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 그냥 조금 궁시렁 대면서 아 짜증나 이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고. 미바쌉! 그다음에 이제 미미카세에 관한 질문들이 또 엄청 많은데 네. 일단은 음식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메뉴 구성할 때 기준이 있나요? 메뉴 구성할 때 일단은 손님들한테 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뭐 지중해, 프렌치, 이탈리안, 골라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프렌치랑 지중해식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못 먹는 음식을 물어보고 그거 싹 다 배제하고 그냥 인스타에다가 메인이 될 만한 어떤 주제를 하나 쳐요. 양갈비
치면은 양갈비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예뻐 보이는 거랑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섞어서 나만의 양갈비를 만드는 거인 거지. 저는 사실 이미지를 보고 요리를 해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요리해야겠다, 이 소스를 써야겠다 생각이 나는 경지에 이르러서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서 좋은 거 차간, 저기서 좋은 거 차간, 여기서 좋은 거 차간 해서 제일 예쁜 플레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스는 이게 어울리겠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만드는 느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이닝 같은 데도 많이 다녔고 진짜 공부 목적으로 다이닝 가면 셰프님들이랑 대화도 엄청 많이 하고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예요? 약간 이러면서 그럼 다 알려주시고 나는 듣자마자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너는 그걸 이제 그거를 적어놓고, 열심히 적어놓고 공부를 하고 다음에 사는 거죠. 써보는 거지. 이제는 다이닝 같은 데 먹어도 한 입 먹으면 어? 이거 뭐랑 뭐랑 뭐 넣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나는 경지에 홍치 맛이 나서 홍치 맛이 난다고 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럼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핀터레스트도 볼 때도 있고요, 인스타 볼 때도 있고요. 그니까 어쨌든 짬뽕을 해요. 짬뽕을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 재료를 유추해서 한다. 집에 두고 쓰면 요긴한 조미료나 향신료 추천. 이건 제가 질문을 보고 가져왔어요. 쯔유. 쯔유가 진짜 많이 활용이 돼요. 전 쯔유를 어떻게 쓰냐면 제 쯔유 중에서도 이거는 기꼬만 혼쯔유라고 그냥 뭐 마트에서도 팔아요. 저는 이 쯔유를 어떻게 쓰냐면 계란말이 할 때 살짝 넣어서 하면은 약간 짭짤한 가스 오브시 맛이 나는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고 소금 대신 소금 대신 아니면 김치찌개나 뭐 샤브샤브나 된장찌개 같은 거에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이 쯔유라는 게 참치 액젓이랑 비슷한 맛이거든요. 약간 참치 베이스의 어떤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감칠맛이 좀 나고 그리고 미미카세에서 많이 쓰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 쯔유랑 트러플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단새우를 다져서 버무려요. 그게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정말 최고의 와인 안주. 근데 이 쯔유는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쯔유가 원래 희석해서 써야 하는 제품이라서 그리고 집에서 혹시 소바가 땡길 때 물 조금이랑 이거 조금 타가지고 면만 삶아서 이렇게 담가서 먹으면 그게 소바예요. 에비동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쯔유로 만드는 맞아. 거고 그 간장 계란밥도 이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쓰기 좋은 그 이거는 뭐예요?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인데 파프리카 구우면 되게 달콤하니 감칠맛 나잖아요.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든 건데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 멕시칸 느낌 나면서 맛있어요. 이거를 계란 후라이에 그냥 좀 뿌려도 맛있고 튀김 요리 군만두 같은 거에 그냥 살짝 뿌려도 맛있고 고춧가루 같은 스파이시함인데 뭔가 더 막 약간 불맛이 나면서 하면 맛있어요. 약간 요리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구나. 파스타 그냥 허여멀건한데 그 위에다 뿌리면 갑자기 비주얼도 좋아 보이고 맛도 있어요.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 괜찮아요. 집에서 없을 만한 식재료니까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이거 뭐야? 이러면 파프리카 파우더야? 이러면 간지가 나니까요. 요리는? 간지다. 간지를 꼭 챙기세요. 간지다. 세 번째. 이거는 양파 후레이크예요. 쿠팡에 쳐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이 양파의 그 단맛이 확 오는 게 뭐 여기저기 다 뿌려 먹어요. 카레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 김치볶음밥 같은 거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런 양파 후레이크 추천. 미미카세는 언제 가게 내시나요? 아니면 계속 집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가시나요? 미미카세가 집에 초대하는 것도 있고 출장을 가는 것도 있고 뭐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인들만 지인 소개로 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가 온다든지. 근데 미미카는 사실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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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까지 와봤는데 다 같이 재밌게 놀다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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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미미카를 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언제든 다 환영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70회 이상이 돼버렸고 100회까지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자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 미미카세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좋다. 같아. 좋다. 정말로. 심지어 이번 달 말에도 뭐 하거든? 아 진짜? 여성 기업인의 날이라고 여성 기업가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남동 일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어느 바를 빌려서 하는데 그때 미미카세 와서 해달라 해서 그때 또 뭔가 새로운 난리 나는 뒤집어지는 어떤 미미카세를 기획 중이거든요. 그런 식의 뭔가 이벤트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한 5월 달쯤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지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원테이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게 형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팝업 식당처럼? 네, 약간. 너무 좋겠다. 한 달 한 달 이제 다달이 예약을 받고 뭔가 누군가 기념일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음식을 해주고 세팅도 좀 해주고 서프라이즈도 좋아하고 이벤트 기획 같은 것도 좋아하고 요리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는 저랑도 얘기도 그냥 나누고 뭐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진지하게 구상 중인 5월쯤부터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신지? 유튜브 제안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사실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미미카세도 하고 막 이것저것 일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막 쿠팡거리라고 빵이나 쿠키를 200개 300개씩 구워서 그거를 이제 배달해주는 걸 쿠팡거리라고 불렀는데 그런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하면 이제 하루에 3분씩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나면 하겠지만 현생을 살기가 너무 바쁘다. 근데 언젠가 제작진이 생기겠지. 언젠가는 굳이 너가 다 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제가 사실 다음 달에 좀 퇴사를 생각 중인데 새로운 길을 이제 걸어갈 생각인데 그럼 여유가 좀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미카세 같은 것도 조금씩 좀 담아볼까. 아 그리고 이런 거 할까? 임대인님의 구독자 중에서 미미카세 초대하는 거지.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도 너무 잘 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오랜 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말이 너무 많아. 진짜 말이 할 말이 너무 많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네요. 저 모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은근히 또 모두에게 어울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너무 잘 어울려요. 어때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하나 둘 셋 미박사!